김봉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저께 저거 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뭐 국민하고 뭐 소통한다는 거? 제가 이름 안 해가지고 보진 못했고요. 그 뉴스로는 확인했습니다. 그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민심에? 아, 열심히 한 뭐 굉장히 준비 많이 한 것 같은데 장관이 뭐 얘기하고 너 뭐 얘기하고 예, 예. 질문자는 뭐 얘기하고 다 이 딱 어? 예, 예. 짜고 고두를 치는 것도 보이는데 하여튼간에 뉴스에서 좀 저 언론에서 어떻게 다뤄질지가 문제인데요. 네. 아, 소통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나쁘게 평가할 건 없는데 네. 그 좋은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좀 나와주면 네. 더 뭐 긍정적인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네. 만약에 이제 과거에 좀 그랬습니다. 언론인들 이제 모시고 또 이제 국민 대표들 모시고 네. 그 공직자가 이제 얘기할 때 너무 이제 짰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소용이 없죠. 맞아요. 네, 너무 좀 자기적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정해놓고 사실 뭐 국민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러면 좋은데 네. 그렇지 않고 뭐 뭘 질문을 시켰다든지 뭐 이러면은 도움이 되지 않죠. 네. 그게 아주 극명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문제라든가 압사 문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더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다 이상민 장관이 깜짝 출연해갖고 예, 예. 이상민 장관 왔나? 그러더니 예. 이제 그런 게 만약에 좋지 않게 비춰지면 뭐 좋은 효과는 없죠. 예. 마치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장관을 다시 한번 자기의 수하에 두고 있다, 하고 있다. 절대로 이상민의 해임건의안 제출했지만 나 해임이 안 시켜. 그러니까 예. 딱 깜짝 출연시키는 거야. 이상민 장관 왔나? 또 그때 반말 쪼더라고 완전히 예. 자기 부하 얘기하듯이. 아니, 저 보기 싫은데요. 예.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예. 졸면서 졸다가 깨다가 그냥. 예. 자, 오늘 우리 김봉신 대표님의 이 데이터 분석 여러 가지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예. 아르고스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아르고스는 이제 한 주 동안의 네. 이슈를 네. 정리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네. 보시다시피 뉴스 및 소셜 네. 데이터 분석 240만 건입니다. 예. 이른 예. 분석일은 한 주 동안 이렇게 네. 설정이 되어 있고요. 7일 지난 7일이죠. 네. 예, 예. 그래서 나왔는데 예. 다시 이태원 참사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아, 이태원 참사가다. 예, 예. 지난주에는 뭐였더라가요? 예. 예. 지난주에는 이게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었죠. 화물연대 파업이었죠. 예, 예. 아. 예. 네. 그래서 네. 이와 같이 이제 예. 예. 이렇게 이태원 참사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네. 그 키워드 추이로만 보면 네. 추이로만 보면 이게 그 이태원 참사가 한참 그 뭡니까 뉴스에 나왔을 때 그때에 네. 비하면은 지금 언급량 자체는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렇게 따진다면 다른 이런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이슈들의 언급량보다 이태원 참사가 많다라는 것이지. 예. 이태원 참사 처음에 터졌을 때 그때 예. 한 두 주 정도 굉장히 그 언급량이 많았었던 예. 그때보다는 좀 적다. 단 그러면은 다른 건 이런 파업 철회라든지 화물연대 예. 총파업 철회 이런 이슈보다는 좀 많아졌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철회가 되면서 네.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가 다시 등장을 했다는 건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뭐 네.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생존자 분이 뭐 예. 극단 선택을 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예. 일부 그 좀 뭐랄까 정치인들이 좀 막말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죠. 네.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고 그리고 뭐 뭡니까 영정 사진이 내걸린 그런 네. 어떤 그 뭡니까 아 지금 녹사평역에 새로 예. 그 마련이 됐다 뭐 요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어지고 그럴까요? 있고 아무래도 뭐 시원스럽게 뭐가 해결이 된다든지 뭐 뒤에 보시면은 뭐 연관어가 나오겠지만 네. 어떤 뭐 어떤 책임이 밝혀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게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이거를 마치 그 뭡니까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이걸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간다 이슈를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이 사회 자체 지금 분위기가 이런 참사에 대해서 재발 방지할 수 있게끔 어떻게 매듭 짓고 가는 그런 노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도 당장 그 뭡니까 여러 가지 그 뭐 물론 일들이 많죠 이런 예. 것들
뭐 많은데 지난 한 2주 정도는 파업과 관련해 가지고 또 논란이 많았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아직도 상처는 치유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노력을 해야 정치권이 좀 나서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네. 예, 자꾸 그 뭐랄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는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좀 막말에 가까운 그 맞아요. 예, 말씀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 좀 그거는 좀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너무 안타깝고 그거는 희생자분들 유가족들 분들은 그걸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일까를 생각하면 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기 뭡니까? 예. 그 창원 시 의원인가요? 예, 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아 이건 좀 참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더 국민들이 가슴이 아프고 그러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나머지는 이건 뭐 해외 현재 미국 이거는 좀 중국 네. 것 같고요. 한전 이 한전법과 관련된 것도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다음에 거 볼까요? 지금? 예. 네. 이게 이제 그 언급량 추이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터지는 네. 고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이게 막 5만 건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지금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예 3만 건이니까 저게 막 몇십만 건이었죠. 예. 네. 5만 건이 아니고 이게 지금 3만 건이니까 이때 막 몇십만 건, 20만 건, 막 50만 건 막 이래 아마 20만 건이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21만 건인가? 제 기억에는 이게 몇십만 건이었습니다. 21만 건. 예. 이게 지금 3만 건이죠. 네.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꾸준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게 화물연대 그게 이제 언론을 완전히 덮었을 때에도 네. 없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언급량은 네.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빅데이터 볼까요? 예, 예. 넘어가시면 이건 이제 이태원 참사 관련된 연관어입니다. 네. 연관어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네. 역시 인물로는 윤석열, 이상민, 해임 건의안, 장관, 대통령 네. 뭐 이런 아 이게 참 이렇게 행정안전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아직도 이 부분이 그 이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 행정안전부에 대해 좀 책임을 묻고 있는 이 언론과 예, 또 그리고 소셜 데이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도 국민들과 지금 참사군요. 예예. 국조특위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뭐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예예. 예. 여야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뭐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게 해임 건의안 때문에 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인데요. 국정조사가 네. 제대로 좀 돼서 예 이번 기회에 이런 참사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직도 그 국민들 관심은 이게 제일 많군요. 예예. 예. 그리고 예산 부분이 통과돼야 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예, 예. 얘기를 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예. 예. 그게 통과 안 되고 왜 국정조사를 못하게 그렇게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해할 수가 예, 없어요. 예. 어? 이거를 좀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국정조사는 이런. 별개로 했어야 했는데 예. 조금 전에 우상호 예, 예. 의원 인터뷰하니까 원내대표 간에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예, 예. 예산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국정조사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특위를 움직일 수 없다고. 예, 예. 이게 뭐 예산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뭐 1월 1일 뭐 이렇게 통과되던 예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정조사도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것 같은데요, 일정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국민들은 지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자, 그 다음에 자료 볼까요? 예, 예. 네. 이번에는 피카인스 어제 하루 동안 내용입니다. 네. 보시면은, 예, 역시 대통령 이다 보니 윤석열 이름 석자가 네. 예, 예. 언론 이건 언론이죠.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김진표, 뭐 이재명 이런 분들 얘기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네. 이제 미연준 관심이 있고 인물로서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요 지역명으로는 국가명이 많이 나옵니다. 네. 예. 보시면은 주요 국가들이 나오고 있고 그 뉴스가 좀 많죠. 네. 그런데 예, 기관으로 따지면은 여기 보시면은 국민의힘, 국회, 뭐 민주당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또 많죠. 네. 이렇게 세 개 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도 꽤 나오네요. 이게 이번에 네. 이제 요 순위를 보시면은 예. 뭐 순위 표를 제가 정리를 해봤을 때 네. 더불어민주당은 3위입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요. 예. 예. 요걸 넘겨주시면 네 자리 좀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시면은 순위 표가 나오는데 네. 예. 예.
자리 좀 넘겨주세요. 인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위. 네. 예. 요 인물은 자료 좀 넘겨주세요. 예. 편차가 큽니다. 네. 예.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과 2등, 3등하고 편차가 좀 크죠. 예.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차이가 있고 뉴스에서 많이 다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장소와 관련해서 이게 건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미국, 예. 경기, 뭐 한국 이런 것들은 이제 뭡니까 뭐 미 연준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미국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네. 또 여기 보시면은 일부 월드컵과 관련된 그런 것도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 이제 국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요렇게는 예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럼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두 정당 중심이기 때문에 또 인물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당 소속이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키워드로서는 국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네. 이슈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맞고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좀 검색해 봤을 때는 인물로는 윤석열 대통령 네. 그다음에 이제 장소보다는 여기에서는 두 정당 중심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최신 순위이기 때문에 네. 많이 그 언급된 건 아니, 많이 그 본 건은 아닙니다. 예. 예, 예, 조회수 기준이 아니고 최신 기준인데요. 네. 예, 넘어가 화면을 좀 보시면은 넘어가 네. 주시면요. 네. 예. 아 뉴스를 넘어가 주셨네요. 예. 아 이거 말고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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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검색 결과를 뉴스 검색 결과 예, 해주세요. 예. 보시면은. 예. 네, 성 기자 뉴스 검색 결과. 예. 여기에 예, 윤석열. 예.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 나오네요.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기 없어도 하겠다.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네. 예. 요 얘기가 나왔고. 이게 나왔습니다. 예. 야, 안덕수. 예. 승전자 극단 선택에 대한 한 총리와 관련돼서 좀 이제 논란이 있었다. 요 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법인세 네. 1% 포인트 인하 요 부분이 아마 요게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안과 관련돼서 네. 협상이 중심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총리실에서 이제 요 한덕수 총리의 더 굳건했으면 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이 되는 뉴스를 많이 검색했네요. 예예. 예. 그렇죠? 최신 순으로 나오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 많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좋으냐 예. 나쁘냐의 논란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죠. 예예. 네. 예. 그런데 누가 이제 논평을 한다거나 했을 때 아 이건 뭐 봤더니 다들 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 뭐 예전에 저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나왔더라. 이렇게 되면은 좀 이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네. 잘 뽑아서 이 사람 뭐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야기를 잘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넘어가시면 이제 국민의힘과 네.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요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전대룰 변경 추진에서 유승민은 예. 나 하나 죽이겠다고 이러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당신 100% 공식화. 유승민 포비아라고까지 나왔습니다. 예. 좀 이따 소개드릴 그 조사 결과에 네. 오늘 소개드리진 않지만 네. 이게 지금 인기 순으로 따지면은 몇 명 있더라 중에서 이제 유승민 씨가 이제 있으니까 그 예, 계속 이제 이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전대와 관련된 얘기 계속 나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아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제 논란도 있는데 지역에서요. 역시 또 법인세. 예. 요거는 이제 창원 시의원 제명과 관련돼서 나왔다. 요거는 더불어민주당 중심되는 이슈는 아니죠. 네. 예, 노웅래 체포동의안 극단적 선택. 노웅래 체포동의안도 유심히 예, 보시네요. 예. 그렇게 따졌을 때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좋은 내용보다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또 등장을 하고 있더라. 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가 더불어민주당한테 우호적인 뉴스 생산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예. 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그 민생 투어 하고 있는데 예, 예, 예. 잠깐 보도됐다가 많은 것 같더라고. 예, 민생 투어 관련해 가지고는 예. 약간 가십거리로서 좀 다뤄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전에 보시면은 대선 때는 그 투어
비슷한 투어 중에서 그게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라고 해서 매일 예, 타는 맞아요. 뭡니까? 민생버스라고 해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 갔던 지역들에서 약 한 주 후에 지지도가 살짝 올랐던 예, 그런 거를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경청 투어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에서는 분위기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분위기는 요 그 지역에서 좋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 과거에는 지지도가 굉장히 그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네. 요거는 아직 요거는 이제 최신 순위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뉴스가 네. 예, 많이 조회된 예. 그런 내용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보시죠. 예, 다음 거 그다음은 예, 예.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네, 여론조사 지표, 결과요. 예, 어제 나왔던 조사인데요. 전국 지표 경제 문제군요. 예, 예. 이게 전국 지표 조사 MBS인데요. 엠브랜 퍼블릭 캐스터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장우 리서치가 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경제 어떠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이게 참 많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죠. 6월 달에 비해서 예, 어떠하냐? 나쁘다. 좋다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으로 확 줄고요. 네. 나쁘다가 확 늘었죠. 예. 경제 진짜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경제 문제에는 물가가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 물가. 예. 물가를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국민 많은 분들께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물가 영향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경제 문제 중에서 얼마나 무엇을 가장 걱정하냐라고 하면 40에서 50 정도가 물가가 나옵니다. 예, 물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은 금리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예. 금리가 그거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경제가 나쁘다라고 하는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는 이제 물가 걱정 많이 하시는 서민 중산층 그런 분들의 예, 목소리가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앞으로 6개월 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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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걸 전에 걸. 예, 예.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요 전에 걸 보여 주세요. 예. 예.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은 절반입니다. 예. 아. 예. 6월 1주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경제 활동 인구를 좀 보시면은 예. 화이트 칼라나 블루 칼라에서요. 이게 지금 83인데 네. 86, 87 조금 높습니다. 86, 87이면 거의 90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에서 더 지금 안 좋다라는 네. 내용이 다음 표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예.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음 표. 네. 자 여기 글자가 작아가지고 잘 못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자 직업별로 블루 칼라에서 87, 화이트 예. 칼라에서 86 나왔습니다. 아, 예, 부정적인 평가가. 90에 가깝죠. 그러네요. 자영업도 85니까 거의 차이 없게 이렇게 예, 많습니다. 아. 예, 이렇게 된다라면 예. 이 경제에 대해서 현재 네. 예, 원래는 화이트 칼라는 경제에 대해서 그 물어보면 약간 더 블루 칼라보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약간 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이 나타났다는 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네.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국가 경제 전망에서 예. 보시면은 차이가 그 블루 칼라 중에서 예, 예, 차이가 없을 것, 뭐 나빠질 것이라고 하면 나빠질 것이 평균보다는 좀 적죠. 이 블루 칼라 분들이 좀 자기 희망이 좀 섞인 예,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 상위 계층, 중위 계층, 하위 계층 MBS 조사에서 지금 경제적 계층 인식을 네. 가지고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안 좋습니다. 지금 예, 안 좋습니다. 예. 이렇게 따지면은 국가 경제가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위기다. 국민 전반적으로 위기 의식의 팽배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는 심리인데. 예, 경제는 심리죠. 일종의 심리학이죠. 집단적인 네. 어떤 뭐 집단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사실 그거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공포 예. 사실은 지금은 여기에는 공포가 담겨 있습니다. 예. 추경호 부총리 계속해서 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서 뭐 세금을 좀 그런데 세금을 법인세를 깎아서 요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진짜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뭐 증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더라 중소기업하고 서민들한테는 어떤 뭐 낙수 효과가 진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네. 생각에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예, 세금을 지금 깎으려고
하고 또 민주당도 거기에 좀 약간 동조하는 느낌인데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이 다수의 국민들 많은 국민께서 고통을 호소하는 요 국가 경제 인식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세금을 걷지 않고 그건 한번 뭐 지나가 봐야 알겠죠. 네, 다음 자료 볼까요? 네. 네. 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네. 반대한다가 59 나왔거든요. 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이렇게 많구나라고 네. 느꼈습니다. 10명 중에 6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찬성이 49 나왔으니까 6대 4로 예. 찬성보다는 국민들은 반대로 벗는 거 원하지 않네요. 그죠? 예. 근데 뭐 정부에서는 하고 여당에서는 벗겠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전면 해제라는 요 전면 해제라는 요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전면 해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막 만원 버스라든지 뭐 지하철에서도 해제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일부 그 뭡니까 교육 시설이라든지 뭐 보건의료 시설에서도 해제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전면이라는 말이 갖는 그 어떤 그 우려감이 예, 이와 같이 반대로 네. 반대한다라는 응답으로 이렇게. 예, 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요 전면 해제에 대해서 네. 한번 보시죠. 예. 이 표를 보시면은 약간 이게 정치적인 균열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무슨 보수에서는 50일 나왔습니다, 반대가. 그런데 진보나 중도에서 오히려 중도에서 64 반대한다가 나왔으니까. 그래요? 예, 요렇게 보수보다는 진보 중도가 동조화돼서 반대를. 국민들은 아직은 이게 근데 사실상 지금 코로나 그 환자 수가 예, 예. 결코 줄은 게 아니에요. 7만 6만 그런단 말이죠. 예. 근데 왜 내년부터 마스크를 해제하겠다고 저렇게 정치인들이 떠돌대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거네. 이제. 예. 여기서도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정부 코로나 방역을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절반입니다. 적지 않죠. 긍정평가 하더라도 반대한다가 절반인데 네. 부정평가하시는 분들, 우려감이 있는 분들 중에는 10명 중에 7명이 지금 전면 해제에는 반대한다. 반대하고 있는 전면 해제. 부분 해제라고 했을 땐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정책 그 이념 균열에 따른 영향도 네. 있지만 반대가 다수다라는 거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자리 볼까요? 예예. 네. 예. 다음은 정당 지지도입니다. 정당 지지도요? 예예. 네. 예. 정당 지지도에서 두 주 만에 4%포인트 국민의힘이 올라서 36이 됐고요. 네. 예, 34였던 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해서 30이 됐습니다. 네. 격차가 지금 6%포인트인데 네. 이런 오차범위에 딱 맞아 있거든요. 걸쳐 있습니다. 지금 한 주 더 국민의힘이 높아진다면 오차범위를 탈출해서 오차 범위를 넘어서 국민의힘이 더 우세하게 되겠다라고 전망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와 같이 국민의힘은 두 주 연속 올랐습니다. 네. 미세하게 올랐죠. 아, 두 번의 조사니까 4주 연속 오른, 4주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오른 건데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내용은 아마도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강경 대응한 것들이 좀 지지자들에게 좀 뭐라고 할까요? 뭐 카타르시스를 준다고 할까요? 뭐 예, 결집력에 도움이 되고 또 확장력에도 일부 도움이 돼서 이와 같이 36으로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어쨌거나 이게 뭐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 대응이 화물연대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여튼간에 보수 성향의 유권자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그 좀 효과가 있다. 아, 라는 것들이 미세하게 나타나고 이게 있고요. 이게 MBS 거라고 그러셨죠? MBS입니다. 전화조사이고요. 100% 전화조사인데 지금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그 이와 같이 오차범위 걸치거나 넘어서까지 예 국민의힘이 좋을 것 같다 내진 좋았다라고 네. 하는 게 한창 전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예, 7월 4주에 네. 이때 10%포인트 격차로 좋다가 네. 그때부터 꾸준히 오차범위 이내로 쫙 그 횡보합니다. 박스권의 두 정당이 네. 예, 양대 정당이 이제 붙어 있다가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앞으로 2주 동안 네.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메시지를 보일지에 따라 이게 확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거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오차범위 네. 밖으로 격차를 가 벌어져서 하락 추세를 보인다면 네. 그러면 연말 연시에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또 민주당도 좀 네. 뭔가 좀 센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죠. 민주당 지지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안 오르죠. 안 오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빠져나가 계시는 그런 중도 성향 분들이 신뢰를 안 하는 그렇죠. 들여다보겠다. 보겠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넘지 못하는 어떤 벽이 있는 거죠. 글쎄 저도 연말 송년회 자리에 나가보면은 윤석열 그 문제가 크다라고 뭐 대부분 다 공감하지만 그렇죠. 민주당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이제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이제 트라우마가 일부 좀 남고 그 공포감이 좀 많이 좀 스며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 지도가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리 높아봤자 30% 초중반에서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는 완전히 눌려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거기에 비하면은요. 이때는 물론 이제 이게 정부 출범 컨벤션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컨벤션도 같이 있을 때 확 높아졌다가 지금 쭉 횡보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승 모멘텀을 잡은 거죠. 그게 이제 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인데요. 대응 자체로만 보면은 뭐 아름다운 판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데는 미세하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도 뭔가 새로운 새로운 민주당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큰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장기 추세에서 이게 지금 완전히 장기는 아니지만 중기 추세로 보면 민주당이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겠네요. 민주당 진짜 정신 차려야겠네요. 그런데 이제 정당 지지율을 ARS에서 또 약간 달리 나타나는 것들이 그래요?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예요? 한번 보시게 될 것 같으면요. 이 조사는 이제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업 RN서치가 지난 11월 12일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11명에게 조사한 내용이고요. 역시 이거는 이제 RDD 그리고 ARS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르네요. 왜 그래요, 이건 또? 요거는 이게 그러니까 ARS 조사이거든요. RDD ARS 조사인데 지금 물론 여기서도 오차범위 이내이죠. 4.6% 포인트이니까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래도 크죠, 그 차이는. 차이는 뭐 통계적으로는 아까 MBS 하고 다른 건 뭐예요? 여기는 국민의힘이 더 좋아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민주당이 더 좋아요. 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ARS 조사에서는 사실은 양 진영의 굉장히 고관여 유권자분들만 추출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노하셨거나 할 말이 많으신 분들 중에는 미세하게나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조금 있다. 더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분노할 만한 거리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몇 번 정도 그 대선과 지선을 통해서 민주당을 혼내줬다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거기에 대한 욕구 다시 그래서 이제 완전히 또 한번 혼내줘야겠다 이런 건 좀 약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참사도 있었고 또 지금 현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그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래서 MBS께 어떻게 보면 더 정확도가 있다. 그렇죠. 갤럽이나 MBS가 전화조사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더 많은 국민 여러분을 그 추출할 수 있기 이거는 때문에. 이거는 ARS 조사는 결집도를 봐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유권자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서운한 마음, 화난 마음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갤럽이 33%였죠? 윤석열 지지도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나올 거 보세요? 어제까지 맞습니다. 어제까지 조사를 해서 화수목 조사일 텐데요, 갤럽이. 국정 긍정 차이 안 나겠죠? 횡보인데 만약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효과가 조금 더 있다면 미세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 봐야 뭐 그냥 계속 행보하는 게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몇 개월째죠. 한 뭐 4, 5개월 되나요? 4, 5개월까지는 아니고요. 3개월 정도죠. 3개월 정도. 3개월, 8월부터 아니었나요? 8월? 8월, 9월, 10월, 11월. 9월? 8월에 안 좋았다가 9월에 살짝 8월에 확 떨어졌죠. 9월에 확
갑자기 이제 반짝반짝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한 4개월 정도가 쭉 빠졌네요. 막 빠진 상태에서 24까지 떨어지고 네. 뭐 높이 올라갔을 때 지금이 33인데요. 네. 이 사이인데 화물연대 강경대응이 또다시 결집력을 발휘했다면 그렇게 되면 1, 2%포인트 정도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이 좀 다르죠. 35를 전화조사에서 갤럽 지표에서 35를 상향 돌파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은 상당히 효능감을 느껴서 더 좀 이렇게 확산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갤럽 지표 언제 한번 말이죠. 예. 우리가 MBS 것만 2주마다 하는데 언제 한번 예. 날 좀 갤럽의 추이 쭉 몇 달째요. 예. 그거 한번 좀 해주세요. 갤럽 추이요? 갤럽 추이. 뭐. 예. 그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게. 예, 예. 갤럽이 아무래도 좀 신뢰도가 상당히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 같으니까요. 저는 뭐 매주 모아놓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시면 제가 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갤럽 자료는 아, 예, 자체적으로 아. 예, 그래서 이제 잘 잘라오면은 좀 됩니다. 예. 자, 오늘 대표님 예, 금요일인데 예.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에 뭐 계획 있으세요? 아, 주말에 또 일도 하고, 예. 저 손잡고 저 시청합니다 나가시죠. 아, 예. 삼각지. 아, 저 녹사평역에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녹사평역에 그. 오늘, 예, 49제가 열리고요. 아, 그런가요? 네. 아, 내일은 49... 이제 거기서 3시부터 집회가 있고요. 예. 내일 노제도 한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